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할렐루야. 암환자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. 이분이 사랑하는 교회 2월 달에 오셨을 때는 복부에 간 비장에 암이 퍼져 있었고 육종암을 앓고 계신 분이셨습니다. 사랑하는 교회에 아무 소망 없을 때 사랑하는 교회 와서 두 번 기도받고 간과 비장에는 암이 완전히 사라졌어요. 그리고 이분에게는 이제 육종암만 남아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분이 항암을 하다가 믿음이 들어왔어요. 그래서 더 이상 항암하지 않겠다고 의사에게 얘기했는데 의사의 말이 육종암은 항암을 하지 않으면 100% 몸에 퍼지고 통증이 마약성 진통제를 써야 할 만큼 극심해질 거다. 그래도 괜찮겠냐?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겁니다. 그리고 435회 치유 대성에 꾸준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셨어요. 이번 6차 대성에 끝나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내가 육종암 환자를 이렇게 많이 봐왔지만 육종암이 항암 치료하지 않고도 줄어드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. 본 적이 없다고. 지금 육종암이 항암도 없이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든 거예요. 할렐루야. 그리고 이분에게 너무 감사한 건 통증도 하나도 할렐루야. 없습니다. 이제 하나님의 이 육종암에서 완전하게 자유케 하시고 치유하심을 선포합니다. 아멘.